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데일리 가정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 어디서나 기쁨이 가득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정성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성경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며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떤 문제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현명한 대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못할 대안을 제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게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역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요셉의 제안을 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먼저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하지만 이후에는 7년 동안은 끔찍한 흉년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꿈 해석을 넘어 풍년과 흉년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벌어질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앞에 요셉의 제안이 현명했기 때문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정도로 요셉이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요셉의 신분을 보면 요셉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뛰어난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다가 지금은 감옥에 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꿈 해석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죄수인 요셉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바로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제안이 매력적이었고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는 본문 3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요셉의 제안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단순히 요셉에게 너는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 죄수가 믿는 신이었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의 제안이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어서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집을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요셉에게는 현명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모든 백성 중에서 그 많은 관리들 중에서 특별히 죄수인 요셉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이죠. 심지어 왕 자신도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감옥에 있던 죄수에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요셉의 지혜로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8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점술가들조차 자신의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직업은 꿈을 해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능력 밖의 일이었지만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길 정도의 멋진 해석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데일리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으로 인해 애굽이 풍년과 흉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기에 삶의 희망을 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를 수식해 주었던 단어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나를 수식해 주는 단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이 애굽을 건져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 또한 건져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그곳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길 바라고요. 이어서 혹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